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상고할 때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볼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또 긴 겁니다. 제가 옛날에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한 절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데는 뭐, 어떤 건물의 치수라든가, 방이 몇 개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은 대충대충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은 잘 읽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레위기서 같은 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시작이 반입니다.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많이 에스겔서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에스겔서를 공부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제 이 예언이 우리 목전에 이루어질 때가 바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생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지만 그분이 참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은 에스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그러죠. 끝이 EL로 끝납니다. EL.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 에스겔이라는 뜻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 또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단이 엘도 이 엘로 끝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도 정말 그 이방 나라에서 사역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신 것을 볼 때 참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인데 로힘입니다. 이건 뭔가 복수예요. 세 분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그랬죠. 그러니까 엘로힘. 이 바로 엘이라는 거기에서 나온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뭐랄까 하면은 에스겔에게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3장 8절 9절에 나와요.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현지에서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죠. 근데 에스겔은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가 내일 죽을 거니까 너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죠.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눈물을 흘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실감이 나요.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못 흘리게 하더라고요. 눈물을 한 방울도 못 흘리게 해요. 참 이상하죠. 제가 보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냥 그날로부터 하나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얼마나 이거 말씀이 정말 매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건 뭐 인간의 인정 정도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정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잡혀가 해가지고 고생시킨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찬송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상태에 있는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소망을 준 사람이다. 소망을 준 사람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떠냐? 큰 바벨론인 로만 캐톨릭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느냐? WCC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걸 포로 잡힌 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에스겔서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지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보게 되면 24장 16절에 보면요. 뭐 찾을 필요 없어요. 인자야 보라 내가 한번 때림으로 네게서 내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흐르지 말라. 하나님 한번 탁 때려가지고 인간의 정을 싹 없애버렸어요. 인간의 욕망을 싹 없애버렸어요. 육신의 어떤 욕망을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결혼하지 않았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한번 맞고 그 모든 정욕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러나 나처럼 사는 것이 좋은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사는 세상에 참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럴 수 없죠. 아무나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아침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녁에 아내가 죽으니까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한번 탁 때려가지고요.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인정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한국도 독립하기 전에 그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에서 정말 한국의 그 회복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도 육신의 능력을 받아도 그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능력이라는 게 뭐 병고치는 능력이 아니야. 이 능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의 표적이 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죠? 능력을 해가고
그냥 안수라고 뭐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정말 능력, 진짜 내가 능력을 받으면 내 자신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선지자인데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사역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되기 전에 미리 예언을 했죠. 포로 잡혀간다. 너희 망한다. 그러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간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거기 아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쓸만한 사람만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언했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사실 그 에스겔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다니엘은 거기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높은 지위에 이미 있었죠.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얘기 보게 되면은 그 다니엘과 노아와 욥 이 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세 사람만이 자기 의로 구원을 간신히 받는다. 그럴 때 에스겔은 성령 안에서 다니엘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욥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했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랬죠. 그가 온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많이 주니까 그렇죠. 다 가져가 보세요. 주를 욕하리다 그랬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참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욥이나 노아 같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루시퍼 결국 마귀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그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장 가보면은 이제 그 두로왕에 대해서 나와요. 두로왕. 두로왕에 대해서 책망이 나가다가 결국은 그 두로왕이 뭐로 변신하는가 하면은 마귀. 마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마귀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28장에.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에스겔은 하늘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장에 보게 되는 말이죠. 우리가 UFO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UFO.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UFO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UFO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그 모양도 얘기하죠. 번쩍번쩍한다고 얘기하죠. 주님이 오실 때 틀림없이 이 적그리스도에 취하 있는 사람들이 저거 UFO다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저는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바로 UFO 비슷한 것이 나온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길게 안 하겠어요. 한 25분 정도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도 좀 하시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안 해도 이게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종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걸 또 하게 되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은 이 에스겔서는 주님이 재림에서부터 천년왕국에 이를 때까지예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민족, 유다도 그렇고 이방민족도 그렇고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도 아는 사람,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1948년 정도로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들어간다. 욕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단지파까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그래서 48장 가보게 되면은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의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 나오고 그렇게 될 때 그 땅을 그 도성을 뭐라는가 하면은 여호와 삼마라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이런 도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마귀 때문에 잠깐 흐트러진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왕국을 이미 마귀 쫓겨났죠.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미 쫓겨나서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제 계시록 때 이 계시록 12장 가면 땅으로 쫓겨나죠. 나중에 땅으로 쫓겨났다가 천년왕국 때는 무정행으로 쫓겨나죠. 천년 통치 끝에는 완전히 불모소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지금은 마귀 왕국 아닙니까? 마귀 통치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래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에 당신을 초청하러 왔습니다. 꼭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초청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 들어왔는데 당신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어떤 우주공학자가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우주여행도 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정말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했어요. 정말 성경 충만하면요. 뭐 백인이고 뭐고 문을 두드려 전도해요.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나 예수 없어도 잘 산다고 말이지. 미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Don't bother me. 눈 쾅쾅 닫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킹덤을 전하라. 당신들은 지금 오케이지만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킹덤이 될 때는 당신들은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당신 안 된다.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 그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맥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미니스트리를 만들어 가면은 reason to believe. 왜 예수를 미래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사역을 만들었어요. reason to believe. 이러세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저 코비나 있어요. 저기. 우리 교회가 코비나 있었을 때. 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깨닫고 하면요 멋지게 합니다. 순수하게 합니다. 목사님들보다 더 멋지게 해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신학교에 주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때 이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겁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죠.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 성전의 그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럴 땐 조금 이제 좀 지루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건너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한 군데도 빼내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를 어려우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막 번쩍번쩍하는 게 내려오는데 이건 불이 있다 뭐 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 믿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고,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면,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불같은 분이다. 뜨거운 분이다. 반짝반짝거리는 분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말이죠.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일장에서 주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이걸 재림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참 철저하게 마귀가 그렇게 속여놨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예수께서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깨달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컨펌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말씀들이 다 컨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야 정말 이게 이렇구나.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고 잘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확실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신갑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정도 가자 안 돼요. 전신갑질 입을 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올더라도 에스겔처럼 우리 이마가 부싯돌처럼 돼가지고요. 겁나지 않고 말이죠. 담대하게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됩니다. 조만간 점점 어려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지는데 지금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성령 충만되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충만케 돼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같이 나가야지 말씀만 많이 해도 안 되고 기도만 많이 해도 안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이 말씀,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성령께서 딱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가는데 능력이 돼야지 이게 되게 밸런스가 안 맞아. 근데 밸런스가 안 맞아. 기도만 또 하는 사람, 기도만 뭐 6시간 7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무슨 말을 기도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제 에스겔서 공부할 때는 기도할 시간을 20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음성을 듣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바로 목전에 와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목전에 와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갈 그날이 정말 목전에 와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편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니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자면 내가 저 음부로 구덩이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